노란 꽃방울은 봄을 느끼게 하고 손에 안긴 아이는 뜨거운 모성애를 자아냅니다. 캐나다 한인미술협회가 2010 봄을 맞아 특별히 마련한 전시회입니다. 둘러보기란 제목의 특별전엔 화가 36명의 작품 5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추상화에서 구상화, 고난 극복의 기계가 느껴지는 조각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해마다 작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한 김길수 케미업 회장은 올해는 특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재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위에 불행을 당한 사람, 또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희망으로 가야 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하는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밝고 희망 넘치는 작품들이 전시됐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습니다. 캐나다 한인미술협회가 마련한 기금 마련 전시회는 오는 6월 11일까지 한국일보 도산홀에서 열립니다. 케미업은 이번 전시회를 기점으로 차세대 그림 공모전과 어린이 사생대회, 회원 개인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